네, 제가 마지막 질문까지 잘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제 질문 주셨던 분들 좀 추첨을 해서 감독님께 질문 주셨던 분은 감독님께서 한 분 예, 선정을 해주시고 배우 성률 씨께 질문 주셨던 분은 성률 씨께서 한 분 추첨을 해주시고 제가 선물은 이제 좀 다른 게 하나가 있긴 한데 제가 또 한 분을 추첨을 해서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 감독님께서 아까 질문 주셨던 분 중에서 어떤 분께 지금 드릴 선물은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률 씨 사인이 담긴 예, 저희 문화 포스터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 선정해 주시죠. 네, 그 초반에 난감한 질문을 해주셨던 네. 봉숭아물에 대한 정보도 주셨던 분께 네,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분께서 예, 네, 바로 저희가 행사 종료되는 대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배우 성률 씨께서 뭐 한번 네, 네 저는 네, 응원해주신, 네, 어머, 언니? 네, 멀리서 오신, 예. 네. 아, 그리고 저도 지금 아까 한 분을 좀 봤었는데요. 예. 네. 아,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많이 주시고 해서 저도 좀 선정하는데 좀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만, 가장 먼저 좀 질문을 주시고, 또 성률 씨 팬분이셨다는 분께, 예, 네, 저희 오늘 그 포스터는 아니지만, 저희 영화 누나 정보가 담긴, 영화 정보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물론 성률이 씨 사인이 담겨 있고요. 이거를 오늘 예, 상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벤트 행사까지는 여기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일단은 저희 마무리하는 멘트로 이제 종료를 하겠습니다. 이제 감독님과 이제 성률이 씨의 마지막 멘트를 끝으로 오늘 예, 무대 인사 겸 Q&A 시간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한마디. 예. 네,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변 분들에게도 네, 따뜻한 메시지를 네,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자 배우가 조승 씨가 촬영이라서 오지 못했는데 너무나 죄송하다고 그 말씀 전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말 대신 전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대작들을 뒤로하고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작은 영화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저희 한국 영화가 좀 더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한 걸음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정말 자랑스럽고요. 네, 저희 영화 힐링이 좀 되는 영화 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힐링이 필요하시는 주위 분들에게 많이 추천도 해주시고요. 네, 여러분들의 홍보만이 저희 영화를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과 배우님들의 말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행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아, 예, 뭐, 두 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작지만, 알찬 영화고요. 지금 저희 극장 정보는 포털사이트 등에서 이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요. 예, 많은 분들께 좋은 영화로 이렇게 마음속에 다 힐링하는 메시지를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말에 이제 멍게 오시느라,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보신 만큼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 좀 따뜻하게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